오늘은 예수 믿고 양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아들이 없을 때 대를 잇기 위하여 그 형제들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아들로 내 호족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이게 양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다 장성한 다음에 다시 자녀를 입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 입양해서 같이 똑같은 자녀로 양육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양자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거듭나서 율법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양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그 조상을 추적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인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으로부터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여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양자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처음부터 홀로 나신 분인데 아버지와 함께 동시에, 그래서 이걸 옛날 신학자들은 영혼 발생이란 말을 썼어요. Eternal Generation. 샘이 있을 때부터 물이 흘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성자 예수도 함께 계셨다. 영혼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 영혼 전부터 나신 아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양자 된 겁니다. 죄에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목수 아들 아니냐, 네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 시몬 뭐 이렇지 않냐, 너희들도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얘기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은 물론 아담의 후손 전체가 죄인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먹어버렸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어요. 태어난 사람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내가 지은 자범죄도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오는 죄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이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영접했을 텐데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 3절에 가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그랬어요. 5장 1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5장 3절에 가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 죄인의 형상입니다. 마귀 자식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따라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 51절에 보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자녀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원래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죄를 인간을 마귀 자식되게 했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기에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기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구원자 참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이러한 양자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The Lord's Prayer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에요. 독생자 그분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어 된 우리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공로없이 양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나니 곧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므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락한 육신이 죄 많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안에 가보면 신자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아픔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현상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 안에 어떻게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느냐? 예수님이 나뉘었냐?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일한 상을 받을 뿐이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 전도를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없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가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새벽 기도는 물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어떻게 한 지체만 있냐?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이와 같이 각 지체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을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하게 또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유지되겠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하면 뭐해? 기도 많이 해야지 라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존경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붙잡아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교도 좋고 회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우린 형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애껴야 됩니다. 이러한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요한사도는 나이가 많았을 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단합하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던 구약 시편 기자의 참 감탄스러운 시처럼 서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고 교계가 진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까닭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성별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종과 자유인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동일한 은혜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이 할아버지는 유교 전통 때문에 조상신 외에는 믿질 않아요.
늘 담배 피고 있고 제사 지내는 일하는 분인데 주일학교 나가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할 때 자기를 아껴주시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할아버지 나 사랑하시죠? 아 그럼 그럼. 보통 자기 자녀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대요. 먹고 살기 바빠서 키우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그가 낳은 자녀들 손주들은 내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엽대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 그래 고맙다 예쁘다. 그런데 할아버지 나하고 약속 하나 해주실래요? 아 그럼 지켜주실 거죠? 아 약속은 지키지. 그럼 한번 손을 걸고 약속해주세요. 아 그러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뭔데 궁금한데 지금 얘기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내가 얘기한 거 꼭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그럼. 며칠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뭘 대단한 부탁을 하려고 얘기도 안 하고 약속을 했을까? 그런데 주일날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게 뭐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저하고 교회 같이 가세요. 뭐 나보고 교회 가라고? 할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나하고 손 깍지 걸었잖아요. 사랑하는 손자인데 게다가 어른 체면에 약속을 어기기도 부끄러워서 그래 한번 가줄게. 가주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바위를 깨치는 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양심을 그의 죄성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손자를 따라 나가는데 오늘은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고향놈이다. 깜짝 놀랐어요. 늘 사랑한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는 고향놈이다. 그래서 깜짝 주눅이 들어서 할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렇게 좋은 교회를 너 혼자만 다녔냐? 전도할 때 핍박도 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나면 고마워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더니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얘야 교회 나가니까 참 이상하다. 뭐가요? 어떻게 너희 교회는 촌수가 없냐? 아 그게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네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네가 아버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 착오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더 높고 손자는 좀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촌수가 관계없어요. 남자 여자 관계가 없어요. 신분이 관계가 없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아버지든지 손자든지 의로운 높은 고위 공무원이든지 일용직 아니 실업자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여 참 예수 믿게 만든 믿음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아마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여러 편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도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편지한다. 빌레몬에게 그 도망 나온 종이 주인집에서 도망 나오면 로마법에서는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내게 아들이거늘 하물며 너에게는. 그러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형제의 자리에 두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 자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에베소 1장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거야.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죄인이 될 거야. 그들을 구원해야지.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게 창세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됨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원수 되었던 데서 죄로 막혀졌던 담이 흘려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지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마땅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후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그건 곧 예수님의 집입니다. 아들이 집이니까. 그것은 곧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곧 후사, 상속자가 되어 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아버지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같이 누리는 이러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은혜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까지도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자녀된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책임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